저번 주 고생하셨습니다. 보양 한번 해보자. 능이 누룽지 백숙. 오.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섬대장입니다. 쌍. 저를 심심해서 먹는 심심 먹방. 저번 주에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쵸? 보양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와. 능이 우리 능이 능이 누룽지 백숙. 지능이. 좀 지능이 떨어졌어요. 네. 어. 오. 와, 제대로 보양식이다. 이게 가을에 버섯이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오, 버섯 중에서도 왕이라는 능이버섯. 오, 가보자고. 그래. 야, 이게 능이버섯이야? 씹어 먹어 그냥. 백숙도 그냥 뜯어줘 이렇게 하면. 이거 토종닭이야. 자, 다리 어디 있어? 다리. 형님 다리 드세요. 어, 형 다리 줘야 돼. 이번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좀 민망하더라. 아,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니까. 아, 이런 반응 나올 줄은 나 몰랐어. 잘 욕을 해주세요. 삼로그에. 그니까. 이번에 삼로그에. 와, 너 민망해. 와, 형 무슨 나 진짜. 형 지금 대선 나가면 대통령이야. 그니까. 그리고 재영이도 지금 오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영이가 진짜 많이 먹었을 거예요, 형, 그 GPT 형이랑. 저는 근데. 피지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능이 버섯도. 오, 밑에 누룽지까지 있어가지고. 좋지, 좋지. 좋은데? 오늘은 좀 적당히 먹고 디톡스한 느낌. 그렇죠. 몸 보양한다는 느낌으로 먹읍시다. 그렇죠. 육수를 좀 더 부을까요 이거? 어, 붙자 붙자. 아, 그리고 김치 메밀 전병이래요. 오, 메밀 전병입니다. 먹어보자. 오케이, 나 이 능이 버섯부터 먹을게. 이게 오. 버섯이야 근데 생긴 게? 나는 부추. 난 채소부터 먹고 싶어. 난 고기. 조금 찍어서. 야. 야, 닭이 그냥 야들야들합니다. 야, 부추 식감 좋다. 버섯도 쫄깃쫄깃하고 고소한데? 야, 나도 닭 소금에. 진짜 야들야들하다. 능이 부추. 능이 버섯 어때? 건강해지는 맛. 완전. 어때? 고기인데 고기. 아, 버섯이야. 야, 좋다 이런 거. 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원래 이런 거긴 해. 그래, 국물도 담백하네. 그냥 간이 세지가 않아서 굉장히 좋아. 아, 근데 뭔가 깊잖아. 바디감도 좀 있고. 그치. 아, 어, 국물 좋은데? 아, 국물 좋아. 완전 시원한데 국물? 뜨거운데? 누룽지에 나 찍어 먹어야겠다. 소금 맛있어. 와, 누룽지 완전 고소해. 아, 나 이거 큰 거. 아, 크다 크다. 야, 거를 타선이 없다 이거. 아, 너무 좋은데? 뻑뻑하다. 아, 이게 음식이지. 휘핑크림? 에? 몇 칼로리야 이거 일단? 이거? 그건 뭐야? 계산하지 말자 이제. 이게 음식이지. 저희가 목요일에 끝났는데 수목 촬영했죠? 아, 근데 여파가 아직도 미미하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네, 맞아. 나는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밤을 그 편집 때문에 밤을 꼴딱 썼어. 아, 그러니까 1분도 못 잤어. 근데 웃긴 게 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좀 편집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12시간을 쉬는 시간 한 번도 없이 계속 편집해서 12시간을. 와, 끝나니까 아침 9시야. 근데 또 11시 와. 결혼식이 있었어. 바로 왔어. 맞아. 집에서 씻고 바로 갔지, 결혼식. 그리고 또 그날 이제 또 데이트가 있었어요. 어, 불꽃놀이 갔잖아요. 와, 이거 진짜 결혼식 갔다가? 응, 잠 못 자고 바로 불꽃놀이. 잠 못 자고? 불꽃놀이 갔어 바로. 여자친구랑 제가 10년 전에 여의도 불꽃축제를 간 적이 있어요. 어, 10년 만에? 그때 이제 기억이 약간 좀 질서도 유지도 안 되고 막 힘들었었죠. 마전할 때도 힘들고 그래서 잘 안 가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보러 갔는데 어, 좋더라고. 가서 딱 점심에 가서 다들 돗자리 깔고 자리를 잡아놔. 저녁 7시에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필수지. 뭔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뭔가 이번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 그래? 야, 이번엔 그래도 편안하게 보겠네. 했는데 7시에 이제 불꽃 축제 이제 시작하자마자 광란이야? 전 대한민국 그 시민의식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 그 정도였어?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이 그 폭죽 더 잘 보이는 데로 가려고 막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우리가 돗자리 깔아놓은 거 돗자리 막 신발 신고 밟고 다니고 막.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왜 자리를 왜 잡아놓고 있던 거야? 막상 안 보이니까 막 앞으로 가는 거지. 더 잘 보이는 데로. 막 점심 때부터 돗자리 깔고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 있었는데 앞에 가가지고 막 서서 막 다 가리고 막 언성 높아주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아, 그래? 서 있으니까 안 보일만해. 싸움 나겠다.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육만걸 성공했으니까. 이게 불꽃놀이지. 야. 육만걸 성공했으니까. 무법지대네. 실망했는데 그래도 이쁘긴 하더라고. 확실히. 오, 야, 근데 나도 지하철 타면서 보니까 예쁘던데?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 좀 멀리서 봤어. 난 이촌 한강공원 갔는데, 거긴데도 불구하고, 원래 일촌 한강공원이 좀 더 가까워요. 그치, 일촌이 원래 더 가깝잖아. 근데 전 이촌으로 가가지고 좀 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웅장하더라고. 근데 피곤한 상태라서, 불꽃이 이게 두 개로 보이니까 더 웅장하더라고. 하트 불꽃 터지고, 별 불꽃 터지고 막 그러던데. 장난 아니야. 미국, 일본, 한국이, 한국팀이 공연을 했어. 한국이 제일 웅장했어. 아,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개최국 약간. 오. 저희는 근데 저번에 그러더만 중국팀 없어서 안 온다고. 죄송한데 저는.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그날 예의션 마지막 날이었어. 네. 아,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나요? 네, 저는 6만 칼을 끝나고 금요일까지 편집하다가 다음날 이제 예의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많은 걸 마무리했네. 오프라인 마지막 장사였죠? 네, 오프라인. 온라인은 계속 하는데 이제 성북동 샵만 잠깐 잠시 닫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 이번에. 좋은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좋다!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은 저에게 와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 되게 진지하게 장문의 댓글 엄청 많이 달렸죠? 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뭐야? 저 6만 칼로리 직후 브이로그에 네. 경원이 형 아버님께서 아 50만원을 근데 50만원을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나 딱 봤는데 우리 아빠 이름이야.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이거 아빠야 그랬지. 아빠래. 난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 영상 보면서 좀 걱정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아버님과. 아 걱정을 좀 했나 봐. 맞아. 아 근데 우리 부모님도 나 저 기행종 된 거 봤을 거 아니야. 저글링 부화시키고 그거 다 보고 있나 봐 부모님들이. 그럼 다 보고 계시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익숙한지 뭐 연락은 따로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밥 한 세 공기 먹으면 일상이니까. 그래서 균형의 마술사. 균형의 마술사? 제가 그 불쌍한 이미지로 민심을 다시 좀 돌려놨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 민심 떨어뜨리기 프로젝트? 네. 미디어 비평 없습니다. 와! 그냥, 그냥 섰어요, 아, 그냥. 균형 잘 잡는다. 그냥 섰습니다. 잘했어. 아, 푹 쉬었어? 응. 그게 내 비평이야, 이 세상에 대한.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혹시 뭐 있나요, 제 혹시? 저? 네. 주말에 나 뭐 봤더라? 흑백 요리사 좀 보고, 불꽃축제 보고, 자전거 타고, 뭐 저도 별거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 요즘 날씨 좋아서 움직이기 딱 좋더라고. 아, 좋아. 너무 좋아. 저 하루에 대략 한 12,000에서 15,000보씩 움직입니다. 그럼 한 400하루 정도 소모돼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 매일매일. 오. 저 이번 주 등산 갑니다. 토요일에 여자친구랑. 북한산. 아이고, 데자뷰가 있냐? 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갔던 건 아차산이랑 인왕산. 이번에 여자친구가 등민이야, 등민이. 북한산은 근데 좀 높은데? 아차산, 인왕산 이런 데밖에 안 가봤어. 북한산은 이제 700m 이상이란 말이야. 약간 높아. 예, 제일 높은 데가 백운대잖아, 정상이. 거기 말고 뭐 문수봉이라는 그런 데가 있어. 한 727m 되는. 그런 데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백운대예요? 그 왜 백운대인지 아세요? 왜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저 비치발리볼 한다 이래. 아 이거 백운대? 국민대학교가 있는 정릉으로 출발해서 오 국민대 통해서 올라가나요? 그쪽 말고 정릉 이동 쪽으로. 부각관 그 뒤에 그 길로 가. 아, 거긴 알긴 알지. 근데 거기 피카츄들 나와가지고 거기 포켓몬들 나와서 안 돼. 전기 감전되니까 거기 가면. 괜찮으세요? 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빡세긴 하겠다. 저 같은 거 먹었네. 조커야? 설악산 공룡능선과 지리산, 천왕봉, 치악산까지 모두 점령한 저로서는 북한산? 제 등산 때 그냥 여자친구한테 주고 정말 뛰어 올라갑니다. 와 근데 이제 가을 되니까 옷 입는 게 바뀌잖아. 저도 맨투맨 입었어 오늘. 근데 원래는 매 계절마다 새 옷을 샀거든? 근데 올 여름부터인 것 같은데 옷을 잘 안 사게 돼. 그래서 나 진짜 재작년 입던 옷이랑 똑같은 것만 입고 있을걸? 아빠가 되는 거야 이제. 아 진짜? 애기한테 이제 투자하는 거지 이제. 아 뭐 그런 게 있어. 내 옷 사기 돈 아까워 약간. 형이 나 원래 그런 거 살 때 돈 안 아끼잖아. 형이 이제 분신한테 가는 거야 그것들이 다. 와 가정이 생겨서 그러네. 나는 그럼 똑같은 옷 입으라고? 응?
그리고 옷을 너무 안 사다 보니까 어디서 옷을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형 동대문 원래 자주 갔잖아. 이거는 약간 어디 뭐 놀러 갈 때나 이럴 때 일회용으로 약간 살려고 한 거였고. 어 진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니 어디서 사냐? 나 이베이. 와 중국 기업 아니야? 중국 거 아니야 이베이? 아 이베이 어때? 미국 거. 아 미국 거다. 미국 거지. 미국 거 그래? 아 뭐만 하면 저 중국 프랜차이즈예요. 뭐 어떻게 미국 거 사냐? 그러니까. 중국인이. 와. 아 근데 요즘은 성수에도 브랜드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압구정 로데오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 값은 그래도 얼마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거? 뭘 사고 싶은데? 맨투맨 후드티 한 5만 원 정도 좀 좋겠는데? 아 그러면 거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 옷이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야, 형이 옷 사러 성수동 이런 데 가겠냐? 왜 안 가? 무인사에 맨투맨 친 다음에 필터링에 5만 원 이하로 걸면 쫙 나와. 아 그래? 거기서 사면 돼. 네. 근데 이제 뭐 옷 사도 뭐 어디 보여줄 데도 없어. 돌아다니지도 않고 많이. 맞아. 근데 그걸 경계해야 돼. 그런 마인드로 아... 자기 뭐 이제 좀 소홀히 하잖아? 맨날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야 이제? 바로 아직 그냥 진짜 그냥 훅 가는 거야 계속. 아, 민감해야 돼. 그런 싫어다. 그런 것도 사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돈도 써보고. 난 진짜 민감해. 뭐? 사이즈 고르느라 진짜 예민하게 나는 민감하게 C축 사이즈 다 이렇게 숫자로 적어. 필터링 걸 때. 얘는 무신사에서 많이 사더라고. 가슴 사이즈 130 이상 이런 거 있지. 넌 사이즈만 맞으면 사겠네 일단. 거의 사이즈 맞고 그 비주얼이 그냥 평균 이상이다 그럼 일단 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 누룽지가 생각보다 많네 양이. 누룽지 맛있는데? 죽 안 해도 될 것 같아. 밥 안 먹어도 된다? 이건 충분한데? 과식하면 안 돼. 과식하면 안 돼 오늘. 아직 누룽지 많아. 나 한 번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아. 오늘 진짜 먹고 싶은 양만 먹어. 그럼 난 더 먹어야겠는데? 아 어제! 아 어, 이거 주말에 디톡스 좀 하려고 했는데 미친데... 어제 아이 어제 못 참고 피자 시켜 먹었어. 아. 피자? 피자 라지 한 판. 아 재영아 플러스 오븐 스파게티까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 오셨어요. 일요일에 가셨는데 다시 토요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거든. 근데 그때 6만 칼 올라갔잖아. 보통 이제 아들 걱정이 더 우선이잖아. 너를 많이 걱정하시네. 거뜬합니다 어머니. 저는 인자만 아닙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어? 무슨 일 생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저도 주말에 피자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일요일에 피자 먹었습니다. 저는 근데 참외, 참외의 따릉이 어제 저녁 굶고 참외의 따릉이 겁나게 탔습니다. 저도. 아, 참외요? 참외? 이거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따릉이? 참외 따릉이? 요즘 요거 보는 맛에서 하거든요. 피트니스 링? 어, 어떻게 알았어? 형 그때 말했잖아. 15,000보. 이거 링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때부터 거의 시작한 거야 여기. 한 이 정도. 여기 봐. 많이 찼잖아 여기. 부지런히 하자. 근데 걷기가 운동이 돼요? 돼. 아니 그리고 나는 네. 내 그 성향이랑 좀 맞아. 그 걷기가 또 좋은 게 생각 같은 게 또 많이 정리가 된대요. 맞아. 그게 좋아. 뭔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걸어. 그렇지. 걷기가 또 인생이라잖아. 그렇지. 몸도 좋아지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지. 어, 진짜 추천합니다. 걷기. 요즘 근데 그 러닝이 엄청 유행하더라. 거의 옛날에 그 골프나 등산급으로. 요즘 막을 수 없어. 러닝 막을 수가 없다고? 유행이래 유행. 대유행이야 지금. 근데 부작용도 좀 있더만. 그 러닝크루들이 민폐 끼친다고 살짝. 그 인도를 너무 뭉텅이로 가니까. 아니 근데 뭐 뛰러 저기 비행기 타고 인도까지 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패키지로 가요? 그러니까 뭉텅이로 가면? 근데 그 뉴스에도 많이 뜨긴 하더라. 사실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러닝 갑자기 붐이니까. 맞아 맞아. 마련된 그런 길도 많이 없지. 그렇잖아. 좀 과도기인 것 같긴 해. 그런 걸 전문용어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좀 러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거에 있어서 좀 이제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화가 정착되면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에티켓도 좀 만들고 할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갑자기 붐이 일어서 그런 맞아,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것도 또 한 부 꺾일 수도 있어. 뭔가 유행 타는 그런 느낌이라. 맞아. 겨울을 조심해야 돼. 겨울에, 그래, 내가 겨울에 누가 뛰어.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찐또배기들만 남고 이제 다 맞아. 사라질 거야. 정착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거잖아. 그렇지. 맞지.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만 가도 러닝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어, 저깅. 저깅이라 그러죠? 저깅. 저는 러너가 아니고 저는 워커예요. 전 바이커. 아, 맞, 넌 바이커지. 그래도 또 러닝하는 사람들 앞 지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고 있는데. 넌 뛰어와. 나 간다. 약간 이런 느낌. 바이킹 하면서? 따링 타면서? 유치하지. 열심히 하자. 한 번 이렇게 뒤돌아봐. 열심히 뛰어. 아,
딱 좋다. 이렇게만 먹으면 좋겠다. 내일 운빨이야 근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말을 다 다르게 보내잖아 항상.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시잖아 우리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인걸? 어 알잖아. 그래서 예전 마지막 날이었잖아. 이러시더라고. 혹시 두 분은 여기 닿는 거 아냐고. 알긴 알았어요 저는. 형 몰랐죠? 나 알았지. 근데 뭐 주말에만 안 만날 뿐이지 뭐 안 친한 거 아닙니다. 친해. 근데 비즈니스라고 안 친한 건 아니야. 난 오히려 비즈니스가 더 돈독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 운명 공동체야 비즈니스 관계가. 오히려 그냥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친구잖아. 그냥 친한 친구. 근데 비즈니스 관계는 모든 걸 이제 같이 3대장 되면 다 되잖아. 그렇지. 그런 마인드지. 이 비즈니스 관계여야 내가 보기에 같이 이제 동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진짜 불알 친구랑 동업하면 싸울 것 같잖아 오히려. 너무 편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럼 약간 그냥 좀 더 나태해지고. 그럴 것 같아. 난 근데 불알 친구라 생각했는데 난 너를 대학생 때. 와, 너 친구 진짜 없나 보다. 아,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난 아니었어. 불알 친구가 생각하고 한 거였어. 아, 잘 맞겠다 싶어서. 아, 너는 아니었구나. 어. 아. 난 진짜 친한 친구지. 진짜 친한 친구.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은 같잖아. 그래,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맞아. 그래도 예의상 마지막 날인데 참 아까 서운했어? 맞네. 진짜로? 야, 너 영역 지금 침범하고 있어 누나. 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그냥 예쁜 거. 약간 이 정도 영역은 좀 지켜주는 느낌이야 우리는. 영역 지켜주는 거 맞지 이게? 너 일이잖아. 아,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오면 난 오히려 부담스러워. 아니 그 형 미용실 그 닫을 때도 안 갔잖아 우리. 아니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냥 아예. 그렇네. 그러니까. 미용실 한 번도 안 갔잖아. 한 번도 안 갔잖아. 이거 이 정도 영역 지켜준 거야. 이 정도 맞아. 영역 지켜준 거야 나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근데 아무튼 예의샵 와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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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 먹방 내내리기 좋아요 193개 떡지님. 오. 와 셋 다 모자 안 썼네 레전드 점점 이런 날이 오네. 와 레전드 GPT 형 아니야? 아 레전드. 아 나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란 말에 살짝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모자를 좀 한 명씩 꼭 쓰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쓰는데 김도윤이 근데 머리 이제 하고 난 이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나도 요새 아예 잘 안 써. 난 아예 안 썼어. 나도 잘 안 써. 나는 이제 운동 가는 날엔 안 쓰고 운동 모자 걸리적거리니까. 운동 안 가는 날에는 가끔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만 칼로리의 여파가 아직 남은 관계로 오향 한번 해보자. 와 기분 좋게 먹었다 오늘. 능이 누룽지 백숙 먹어봤습니다. 좋잖아 이런 거. 양도 적당하고 맛도 있었고 아주 좋았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풀컨디션으로 돌아올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다방.